다 같이 단풍국으로 가시죠.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이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쵸? 단풍국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굉장히 평화롭고 맞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막 이민으로 엄청 한동안 맞아요. 인기였었던 맞아요. 되게 막 살기 좋고 맞아요. 살기 좋고 평화롭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때문에 때문에 국민성도 굉장히 뭐랄까 좀 맞아요. 평화로운 그런 느낌인데 아이스하키 지면 불 지르고 막 이런 약간 아이스하키에 너무 진심인 네. 그렇죠. 우리나라 축구 같은.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퀘벡이라는 뭔가 약간 캐나다 또 다른 지역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또 되게 독특한 네. 문화권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 불어를 쓰는 그 퀘벡. 되게 신기하죠. 신기한 나라예요. 한 거기 나라 보면은. 안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캐나다에 대한 어떤 북미에 대한 한 번도 이제 여행을 안 가봤으니까 로망이 좀 있는데 예전에 저 도깨비를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아, 드라마 저도요. 도깨비. 맞아요. 도깨비에서 그게 딱그 배경이 퀘벡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이제 단풍이 쫙 펼쳐질 때 단풍국. 약간 저는 와, 너무 가고 싶다. 여행 너무 너무 가고 싶다. 이뻤어요. 뭐지? 그, 저기, 저 호텔이랑 네. 거기 그 무덤 있는데. 네, 그 앞에 와, 거기 배경이 너무 너무 풍경이 이쁘더라고요. 이뻐가지고 저도 그거 보고 약간 한동안 그 캐나다 여행을 엄청 찾아봤었거든요. 너 그리고 뭐 또 알아? 캐나다 가면은 막 그거 있어요. 그 오로라 체험이랑 개썰매 체험이랑 약간 북쪽으로 가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 우리가 북유럽 가서 할수 있는 끝에 체험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캐나다에서도 다할수 있더라고. 오로라 체험이랑 뭐 이글루에서 뭐 숙박하고 개썰매 타고 가고 스키 아 제가 그게 예전에 하고 가능하다고. 싶었던 게 그쪽에 이제 또 되게 큰 스키장이 있어요. 네. 뭐 휘슬러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스키장에서 아예 스키 투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9박 10일 스키 투어 하면은 뭐 스키만 일주일 내내 타고 뭐 하고 뭐안 돼. 엄청 안 돼, 알아봤었어. 안 돼, 안 돼. 왜? 지금 우리 이러면 리뷰 못 해. 아 그러게. 나 지금 또이 얘기 신났네. 계속하면은 또 신났네. 나도 신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오케이 계속하면 오케이 안 되는. 여기까지. 그래서 끊어야 돼. 캐나다에 우리가 메이드 인 캐나다를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보셨나요? 몸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 그러니까 재밌다 재밌다 이러면서 몸이 돌아가 있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는 이 푸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었지만 캐나다에서도 이제 동쪽 지방에 퀘벡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죠. 퀘벡주가 있고 퀘벡시가 있잖아요. 퀘벡시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이거 이름도 나 이렇게 읽지가 않아. 백데쇼크맥 이건데 백데쇼크맥 그러니까 베르티에 슈메르라고 이제 뭐 영어식으로 말하면 돼. 백데 슈메르 이렇게 쇼크맥 퀘벡에 있는데 이 지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엔간한데 정말 잘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정말 여행 정보가 아예 없어요. 이걸로 치면은 네이버에 하나도 뭐 블로그든 뭐든 아예 없는 정말 이 동네에 막 가야지만 알수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고요. 이 옆에 보면은 오클레영섬 옆에 샹미셸 드 벨샤스 옆에 몽마니 옆에 갑샹 인야스 옆에 뭐 이런 데라 뭐 전혀 알 수가 없네. 잘 읽으시네요. 아예 한글로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오늘은 5일 모델 해볼 거예요. BG 5일 모델. 지난 시간에 이제 블루그래스 구스라고 저희가 처음으로 모델명 소개해드리고 라인업 소개해드리고 52 모델을 했었는데 51 모델은 쉐입이 OM 하이브리드입니다. OM 하이브리드 쉐입은 이게 극단적으로 바디가 좀 얇아요. 그래서 어떤 사운드가 나올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BG51, 다음 시간 BG51M입니다. 이거는 상판이 마스터 그레이드예요. 그래서 오늘도 물론 이제 뭐 너무 좋은 그레이드긴 한데 4A 그레이드, 솔리드 에드론닥 스프루스가 들어가 있는데 548만원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드론닥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에서 638만원. 뭐 어쨌든 이쪽은 자기네들이 이제 그 에드론닥 레드 스프루스에 대한 또 정체성을 그렇죠. 브랜드에 완전히 뭔가 가장 중요한 사운드 소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에드론닥 스프루스의 마스터 그레이드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브랜드에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을 걸고 만든 악기다. 그렇게 볼 그렇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OM 2시간 연속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8만 원. 이건 지난 시간에 BG52와 같은 가격입니다. Made in 캐나다고요. 전장은 102cm. 무게는 1.88kg. 두께는 98mm로 아주 얇습니다. 보통 OM이 이제 그뭐 이렇게 얇은 바디로 제작되지 않은 보통 이제 뭐 104. 그래서 뭐 108, 뭐 이렇게까지도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드레드넛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드레드넛이 117, 118인데 얘는 그것부터 좀더 121까지 나왔죠. 네, 더클 거는 컸죠. 아예 두껍고 이건 아예 얇게 98mm입니다. 9프레티트를 76mm 나오고요. 쉐입은 OM 하이브리드, 상판은 4A 그레이드, 솔리드 에디론닥 스프루스, 취급하는 솔리드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랑 목재의 결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피니쉬는 바디 글로스, 4개는 사틴이고요. 4개는 마호가니입니다. 헤드머신은 그것도 오픈 기어 니켈 헤드머신이고요. 본넛에 43mm 너비.
지판은 솔리드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브릿지 솔리드 에보니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비교해 볼게요. 이런 기회가 또 흔치 않죠. 와 이거 되게 신기하네. OM인데 스트럼이 맞아요. 좋네. 그리고 얇은데. 와 진짜 이게 넓긴 넓은 게 좋다. 이게 딱 치자마자 피크 소리가. 아 이거 어떻게 되지? 아 진짜 스트럼은 엄청나네. 스트럼 다시 해볼게요.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것도 표현력이 OM에다가 마디까지 생각해보면 너무 좋아요. 표현이 어떤 그 퍼커시브한 느낌이 저거보다는 조금 덜 나오니까 맞아요.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눈도 보면은 뭐 약간 건설이 있고 좀 습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어, 이게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의 눈. 맞아요. 약간 이 눈 자체가 이렇게 흩날리는 이렇게 살랑살랑 아, 쟤는 눈이 촤악 어. 이런 느낌이고 어. 이런 느낌이고 얘는 그냥 하면 되고 촤악 이렇게 이미지가 다르다고 어, 이미지가 어. 다르지 이거는 촤악 어. 이거 어, 얘는 촤악 얘는 촤 아니야 살랑살랑살랑 아, 이런 느낌이지 손가락을 이렇게 어. 움직여줘야 되고 쟤는 촤악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 정말 아, 약간 현타 오네 또 네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그 드레드넛보다는 그죠 좀 더 이제 그 집중도가 좀 더 높죠 음 하나 맞아요 그죠 어 그리고 신기하네요 진짜 신바디인데 울림이 오, 중저음이 상당히 좋아요. 맞아요. 뭐니? 이거 뭐야? 내가 썼는데. 제가 쓴 거 제가 맨날 틀리죠. 그렇죠. 어, 따뜻해. 지난 시간에 시원하다는 느낌이 강해. 맞아요. 태양이나 어떤 그런 느낌의 그게 아니라 따뜻함이 아니라 저기 스키 타고 가서 벽난로 같은 어 맞아요 완전히 따뜻함이 아니고 그 와중에 살짝 따뜻함 맞아요 난방된 이글루 느낌 어 그 느낌 좋은데요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한번 쳐볼까요?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사운드 하나에 퍼커싱이 좀 더 잘된 맞아요. 요거는 알아리가 약간씩 그래도 독립적인 어떤 색깔 띄고 있죠. 알아리가 났죠. 알아리 네. 알아리가 났네. 아주 알아리가 나는 사운드. 아,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 매력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정말 저 그 디바디는 스트럼 사운드가 진짜 너무 너무 발군이고, 네. 그리고 이 OM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신바디니까 연주감이 굉장히 편안하고 엄청 좋잖아요. 편해요. 그리고 더 독특한 건 여, 지금 최근에 나왔던 OM 바디 중에 43천 만져보는 거 같아요. 아 그러게요. OM인데 43이에요. 43도 오랜만이네요. 네. 그런 좀 클래식한 느낌의 편안한 네. 연주감에다가 따뜻한 그런 사운드까지. 그래 맞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블루그래스였죠. 라인업 자체가. 야 이게 좋다 이런 느낌. 와 이런 거 하기 너무 좋은데? 어우 좋아요. 오 좋아. 아, 눈물이 쏙 들어가겠네 근데.
좋습니다. 예. 이렇게 뭔가 컨트리틱한 느낌의 좀 빠른 연주를 예. 해보니까 매력이 좋네요. 확 살아나네요. 하울러. 예. 어, 이거 정말 어, 제가 최근에 그 어떤 OM을 하나 추가로 살 것인가가 저의 그 진짜 큰 화두란 말이에요. 아, 진짜? 그래서 뭐 이스트만도 그때 아. 나왔을 때 너무 인상 깊게 봤었고 사실은 저는 OM을 제일 사고 싶었던 건 콜링스였거든요. 아, 네. 콜링스 OM. 네, 근데 좋죠. 콜링스 뭐 이제 가격도 막 너무 비싸지고 네, 하니까 어, 약간 한 그래도 한 500대에서 저는 원래 콜링스랑 산타크루즈를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아. 근데 산타크루즈는 이제 1000이 넘어갔잖아.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이스트만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렸다가 또 다른 거 없나 이렇게 기웃기웃 하고 있는 이스트만 되게 좋았죠. 기웃기웃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주 좋은 옵션이 하나 저한테 엄청 좋은데요. 네. 이게 뭔가 이게 OM을 가지고 혼자 플레이를 이제 핑거스타일 같은 플레이를 네네.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3이면 전 너무 더 편하게 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44.5 이런 거 별로 관심이 딱히 없죠. 네. 그렇죠. 딱히 없죠. 딱히 관심이 없죠. 기타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편하게 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맞아요. 기타조도 011로 바꿨죠. 얼마 전에. 아. 네. 011 진짜 세상 편합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볼까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동화책 들려드리겠습니다. 동화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옹달샘이라고 잘못 기억해서. 근데 이게 세 글자인 것만 맞춘 게 아니고 은근히 동화책 옹달샘 모음도 다 비슷해. 오아에 비슷하잖아. 지 맘대로야. 동화책 옹달샘 오아에. 아, 이런 건 개변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개변입니다. 자, 잘 들어왔습니다. 동화책 명함신탁으로 네. 한 줄 평 드릴게요. 철새 도래지가 다녀왔더니 벽난로가 있네라고 드리겠습니다. 어, 철새 도래지 다녀왔더니 벽난로가 있네. 근데 저랑 거의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좀 더 따뜻해졌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한 줄평을 준비했습니다. 스노우 파우더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잖아요. 스노우 파우더 with 코코아 파우더. 스노우 파우더 구경하면서 코코아를 싹 타 먹는 거 이렇게 밑대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오우. 혼자 왔니? 어, 혼자 왔네요. 그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면서 눈밭 서론을 구경하는 그런 감성. 어, 이거 혼자 왔니? 꺼져줄래? 어. 그 김태원 아저씨가 어, 네.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찍었던 어. 그 광고. 그렇죠. 네, 스노우 언니? 파우더 플러스 코코아 파우더 이렇게 좀 따뜻한 감성에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아,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같은 계열인데 마스터 그레이드 에디론덕 스프루스라는 게 또 궁금합니다.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638만원 가격대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어,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0, 78점 나왔습니다. 뭔가 빅셀은 제가 기본적으로 명호씨보다 훨씬 더 그죠? 취향에 맞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제, 뭐 다른 기타들 봤을 때는 제가 대체로 한 1점 정도, 1점, 2점 네, 정도 높았던 맞아요. 것 같은데 어. 근데 어떤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 또 이렇게 취향이 갈리는데 부쉐는 확실히 제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확실한 스타일이 있네요. 좋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스터 그레이드 기대가 됩니다. 부쉐 마지막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